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노노노노노 여성들의 로망인 보석 정말 아름답지요. 이 보석을 다루는 귀금속 세 궁의 황금손들을 만나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귀금속 리폼의 절대 고수 조창희 씨. 43년째 귀금속에 파묻혀 지낸다는 이 남자. 그는 일반 보석 세공사들이 잘 하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. 그 이유 이 손님들이 알고 계신데요. 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저희 이제 예물로 쓰려고 리폼하러 왔습니다. 예물을 리폼한다고요? 그렇습니다. 장롱 속에 오래된 폐물로 전락한 귀금속을 신제품으로 바꿔준다는 고수. 아니 대체 이 골동품 같은 귀걸이가 어떻게 변한다는 거예요? 예? 말씀 좀 해주세요. 다이아몬드를 이제 빼야 돼요. 뺀 뒤에 이제 녹일 거거든요. 아하, 보석이 상하지 않게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인 작업 시작. 어? 근데 방금 뭐가 확 지나갔는데? 바로 이 작은 크기의 다이아몬드였습니다. 그 크기가 얼마나 작은지 보이시나요? 1.1mm밖에 안 돼요. 이런 것도 다 일일이 떼야 돼요? 이걸 다 빼서 이제 사용을 해야죠. 보석을 일일이 뺀 뒤 그 다음 이어지는 작업은 불로 금을 녹이는 일인데요. 1200도의 높은 온도에서 금을 녹인 뒤 틀에 부어주면 1차 금 녹이기 작업은 끝! 하지만 고수의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. 불에 달궈진 금을 망치로 두들겨 얇게 펴주는 작업을 반복해야 한다는데요. 같은 작업을 한참 해야 돼. 한 10번 이상은 계속 같은 작업을 해야 해서 링을 만드는 거예요. 그런 다음 반지의 형태를 갖추도록 동그랗게 구부린 뒤 금을 다시 한번 녹여 연결 부위를 잘 이어줍니다. 연결된 반지는 고수의 손에서 한 번 더 얇게 다듬어지는데요. 와우! 고수의 손기술 정말 놀랍죠? 반지 발을 만드는 거예요. 다 물릴 수 있게끔. 보석을 반지에 끼우려면 이 보석을 받치는 4개의 발이 필요한데요. 고수는 0.3mm의 이 작은 발을 오로지 감으로 척척 만들어낸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접착제를 사용하면 더 편하지 않으신가요? 보석은 본드를 붙이면 보석이 가지고 있는 그 빛깔이 죽어요. 그래서 보석을 붙이는 거는 본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악세사리만 사용하죠. 보석 본연의 아름다움을 위해 이런 수고로움은 기꺼이 감수해야 한다는데요. 톱니바퀴처럼 일정한 두께의 발이 완성되면 그 사이에 보석을 껴넣고 움직이지 않게 잘 닫아줘야 드디어 고수의 작품이 완성됩니다. 만들고 KBS